그럼 저지 강의 몇 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저지 원투를 하면서 게임을 이기는 이유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송하면서는 자주 언급하긴 했는데 이거 발로 유저 99.9%는 모름. 아 이거 진짜 모름. 99.9%는 모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지를 자 보세요. 여기서 막 써도 다 잡잖아요. 막 써도 막 한 방이잖아. 이 꿀팁. 이 막 써도 왜 한 방처럼 보이는지. 자 일단 저지에 스프레이가 있어요. 벤달처럼 이 스프레이가 있어요. 저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저지는 저지는 쏘면은 탄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먼저 튑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튀었죠?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면은 다시 왼쪽을 튀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튑니다. 이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이거를 감을 익혀놔야 돼요. 이 오른쪽을 튀고 이 왼쪽으로 튀는 거 이거를 익혀놔야지. 그냥 막 쏘면은 이렇게 되지만 스프레이를 잡으면서 쏘면은 이렇게 더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른쪽 다섯 발 왼쪽 두 발 그건 랜덤입니다. 일단 무조건 오른쪽을 먼저 팀. 중장거리 자 중장거리 또 네, 알려드릴게요. 아니 다들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쏘더라고. 근데 이렇게 쏴도 이게 운이 좋으면 죽긴 죽거든. 이렇게 해도 근데 여기서도 끊어 쏴야지. 딜 차이가 진짜 확실하게 나. 막 쏘면 안 맞는데 끊어 쏘기 움직이면서 쏴도 됨. 이게 진짜 이거는 이제 한 발로한테 유저 한 70 70%는 모르지 않을까. 방금 이 끊었습니다. 그냥 70%는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저지 강의는 이거밖에 없긴 해요. 저지 강의는 저지 알려드릴 거는 이 스프레이랑 먼저 스프레이가 먼저 오른쪽으로 튀고 왼쪽으로 튄다는 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중장거리에서는 이렇게 끊어서 쏘는 거 무조건 끊어서 쏴야 된다. 좀 거리가 되면은 대신 이렇게 가까우면 그냥 막 쏘세요. 스프레이 잡으면서 알려준 거 그 두 개만 해도 일단 중거리랑 근거리 두 개 해결됐죠. 중거리랑 근거리 두 개 해결됐어요. 방금 스프레이로 그냥 근거리 있는 애들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이거 꾹 누르지 마세요. 스프레이라면서 이거 꾹 누르지 마시고 방클 하십시오. 방클이 더 좋습니다. 방클이 좀 더 침착하게 쏴져요. 꾹 누르면 침착하지 않아요. 방클도 이러지 마시고 그냥 톡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그냥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그냥 다 생각해서 이렇게 쏘셔야 됩니다. 또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아쉽잖아. 근데 이제 QQ 이런 거 너무 식상해. QQ 뭐 유튜브 보면은 QQ 차리 다 알려줘. 유튜브에 없는 걸 알려줄 거야. 나는 저지 관련인데 이번에도 저지 피킹법 이번에 피킹법 몇 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냐. 상대가 여기 있어요. 이 커브길이야. 상대가 여기 있어.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저지로 이렇게 있다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피킹 노노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그냥 저지 들고 그냥 피킹한다. 상대 저지 있는데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 이거 또 이러고 나간 사람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 이거 뭐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조건 저지 들면은 점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점프가 아님. 근데 일단 제가 그냥 점프 피킹 하면 딱 이렇게 이게 평범한 점프 피킹이죠. 저지 들고 점프 피킹 하는 이게 평범한 점프 피킹이면 제가 여태 보여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점프킹은 이거예요. 앉으면서 점프하는 거. 자, 그냥 점프킹. 자, 이제 보여주는 게. 자, 요거 다르죠? 차이 보여드릴게요. 이 사소한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는 앉으란 거지. 그것들만 기억해 두세요. 요번 알려드린 거. 일단 1번 저지 스프레이가 있고, 2번 약간 중거리 저지 있을 때 중거리 되면은 끊어 쏘고, 3번 점프 피킹 할 때는 무조건 앉아서, 앉으면서 피킹. 자, 그것에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